은하수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은하수는 우리 은하 단면을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빗줄기를 부르는 우리나라의 명칭입니다. 은빛의 강이라는 뜻의 은하수 또는 제주에서는 미리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지름 약 10만 광년, 두께 약 1000 광년 정도이고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거리에 비교적 가장자리인 오리온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가 생기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블랙홀이 먼저 생기고 물질이 모이면서 은하가 형성된 것인지 은하가 형성되면서 블랙홀이 형성된 것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궁수자리 방향에 궁수자리 A라고 부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과 전체의 우리 은하의 모습을 먼저 가상으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최대 초속 1000광년, 빛의 300억 배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태양 같은 별들이 먼지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별들이 강력한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주변에서는 강한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변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이 탈출할 수 있는 한계 범위인 사건의 지평면 안에는 태양 400만 배 질량의 하나의 점, 특이점이 있습니다. 관측지로 이동합니다. 스텔라리움 앱으로 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철의 대삼각형인 처녀자리 스피타, 사자자리 데네볼라, 옥동자리 아크투루스가 보입니다. 좀 더 동쪽 하늘로 가보면 검은고자리 직녀성과 독수리 자리 견우성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웅장한 백조자리와 극극별 데네브가 있고 이 세 개의 별이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별똥별 유성도 담아보았습니다.